안녕하세요. CNG TV의 조영식입니다. 오늘 CNG TV 방송은 AI 시대의 로봇 기술 트렌드와 발전 방향에 대해서 1시간 동안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은 고용 테크놀로지 고경철 전무님입니다. 그리고 전 카이스트 인공지능센터 연구 교수님이었고, 현재는 로봇 산업협회 부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오늘 좋은 얘기 많이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그 시작을 하시면서 자기소개를 좀 자세히 좀 얘기 알겠습니다. 좀더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지능형 로봇 기술의 현주소와 다가오는 로봇 시대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먼저 저는 산업계와 학계에서 한 30년간 로봇을 연구하고 개발한 바가 있고요. 지금은 이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어떤 기업의 검사 장비 및 의료 로봇 개발 프로젝트를 자문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어떤 기업이라고 했지만 그냥 고용 테크놀로지라고 밝히겠습니다. 고용 테크놀로지는 현재 SMT 제조 공정에서 제조 로봇을 만들고 있고, 정밀한 인공 눈이라 할수 있는 머신 비전 기술을 이용해서 세밀한 분량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SMT 점사 장비 시장에서 세계 1위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SMT 검사 장비라는 것은 컴퓨터 비전 기술을 이용해서 전자기판의 제조 공정에서 세밀한 분량을 찾아내는 그러한 장비입니다. 핵심 기술은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 기반의 검사 알고리즘과 검사 헤드를 정밀하게 제어하는 로봇 설계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검사 장비 및 반도체 장비에서 벗어나서 신사업으로서 지난 10여 년간 정부의 R&D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의료 로봇을 기반으로 한 뇌수술 로봇을 개발에 새로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년간 연구개발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식약처 승인까지 받아서 소중한 어린아이의 건강을 찾아주는 그러한 로봇이 지금 세상에 나오게 되었고, 현재 국내에서는 7개 대형 병원에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미국 FDA 승인을 받아서 해외에 진출할 계획입니다. 네. 근데 이게 그 고경철 전무님이라고 하는데, 여기 아까 나오신 분 보니까 네. 고영일 대표이사님이신데, 이게 이름이 네. 그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회사를 만드신 거예요? 아, 그렇진 않고요. 그냥 이제 고가일 대표님이 회사 설립하면서 이제 고영의 의미는 뭐 젊게 가자 뭐 이렇게 해서 이름을 이제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랑은 이제 어떻게 보면 성우만 같은 네 그래요? 저희 형제가 세운 기업인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네. 그리고 기술로만 얘기하면은 이제 지금의 수술 로봇은 바로 뭐또 다음 주제로 얘기하겠습니다. 원격 제어 로봇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해진 계획을 의사가 사전에 계획을 해서 의사가 수술을 하는 그러한 로봇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로봇 기술이 발전하면서 좀더 로봇에게 지능이 부여된다 그러면 좀더 안전하고 정밀한 수술로 발전할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제 소개와 우리 제가 속한 회사의 기업 소개를 좀 잠깐 했고요. 오늘의 주제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로봇이라는 게 무엇일까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로봇에 대한 원초적인 질문부터 시작해서 요즘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이두 개가 서로 합쳐졌을 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미래는 또 어떻게 바뀌어질까 하는 좀 거대한 담론을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사님은 어떻게 보면 로봇 하면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시나요? 저는 어렸을 때는 이제 로봇 하면은 인간, 원래대로다가는 인간의 노동력을 좀 대신하는 대체해 주는 거로 네 시작을 한 거로 좀 기억을 그렇죠 많이 하고, 네뭐 나중에는 약간 좀 아톰처럼 네 약간 인간의 친구가 되는. 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약간 로봇이 사람 너무 다양해져 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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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나로 말하기가 좀 어렵다는 어려워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한번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로봇은 기계에 불과하다. 예,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뭐 기계 장치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미리 프로그램된
대로 수행되는 그런 기계 장치에 불과한 것이죠.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보면 자라면서 또 살면서 많은 경험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자기의 행동 패턴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이 기계와 인간을 좀 구분 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자동 장치 같은 기계가 인간이 부여되는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단순 반복하는 걸 벗어나서 스스로 그 프로그램을 지 스스로 변화시키고 새로운 환경 적응에 맞춰서 어떤 파라메터들을 자기가 조절할 수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얘기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로봇의 정의는 한마디로 환경의 변화를 스스로 인식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서 좀 구분짓고자 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우리가 제품으로 알려진 산업용 로봇은 엄밀히 말하면 자동 작동 기계다. 그러나 우리가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로봇의 어떤 그 이미지라는 것은 인간처럼 행동하고 어떤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러한 기계라고 이제 보여지고 여기서부터 저는 지능형 로봇이라는 이름을 조금 수식어를 붙이고 그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수술용 로봇으로 돌아가 보죠. 수술용 로봇은 엄밀히 말하면 의사가 보고 의사가 손동작을 하면서 수술을 수행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수술용 로봇은 전혀 지능이 없는 상태에서 그대로 의사의 손동작을 따라 해주는 그러한 원격 제어 로봇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전 세계 1등을 하고 있는 인튜이티브 서지컬이라는 회사는 로봇이라 부르지 않고 다빈치 시스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청소 로봇을 한번 또 들여다볼까요? 청소 로봇은 요즘에 써보셨나요? 요즘에 보면은 슬램이라고 해서 스캐너에 의해서 집안 환경을 한번 자기가 이렇게 훑어보고 거기서 자동으로 지도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그 지도를 기반으로 해서 자기 위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좀 더 환경 인식을 하고 스스로 자기의 작업을 좀 더 고도화시키는 면에서는 저는 이것은 지능형 로봇이라고 부를 수가 있고요. 다만 청소 기능만 하기 때문에 청소 전용 기계로 불려지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제 지능형 로봇과 여러 가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로봇과의 구분점을 한번 살펴보고 싶고요. 다음으로서는 조금 요즘에 전쟁이 조금 한창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전쟁에서 쓰이는 이런 로봇들, 원격 제어 로봇들은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국제적인 규범이라든가 그런 면에서는 스스로 자기가 작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제 기술이 좀 더 안전해지고 또 사회적인 공감대까지 형성되면은 군사형 로봇이 인간 병사를 대체할 날도 저는 머지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민감한 주제이지만 박사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저는 뭐 그 전서부터 제가 이제 그 방산 쪽에서 근무를 오래 뭐 평생 했기 때문에 뭐 거기에는 이제 이런 로봇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몇 년 전에도 그 이제 사회에서 한국에서 이런 살상 로봇을 도움을 주면은 막 그 회사 제품을 안 사겠다 뭐 불매 운동이 일어나고 그런 거 있었죠. 사회 문제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렇죠. 뭐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로봇은 스스로 환경을 인식하고 적응할 수 있느냐가 이제 구분점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고도화되면서 결국은 데이터는 늘어나고 또 로봇은 자기만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학습된 데이터들을 서로 공유하기도 하고 그것이 전위학습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스스로 적응하고 또 많은 부분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로봇이 집단학습을 하게 된다 그러면 굉장히 발전 속도가 빨라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이제 이러한 최근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로봇에 대한 연구는 이러한 스스로 학습하는 연구에 대한 방향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두 번째 주제로 인공지능에 대해서 한번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컴퓨터 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있죠. 지난 60년간 컴퓨터가 어느 정도나 발전했을까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일 컴퓨터의 뭐 연산 속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한번 예상해 보시겠습니까? 어떤 방향, 뭐 연산 속도를 기준하는 건 약간 전 약간 의미가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뭐 GPU도 있고
NPU도 있기 때문에 네. 뭐 GPU 이거는 GPU나 이런 거는 조금 이제는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이 네. 아무튼 단순 연산 속도만으로는 약 1조 배가 빨라졌다고 합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속도만 빨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병렬로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서로 그 거대한 데이터를 공유하는 시대가 오면서 우리가 말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가 열리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알고리즘도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그 알고리즘들이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까지도 이제 발전하고 있죠. 지금 챗GPT 같은 경우에 화두가 되고 있는 챗GPT 같은 경우에는 파라메터의 수가 약 5천억 개로 하고 있고 금년에 이제 발표될 차기 버전 같은 경우 약 1조 개의 파라메터까지 증가할 거라고 보는데요. 인간의 시냅스의 개수가 약 100조 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제 자꾸 컴퓨터의 그 파라메터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데이터의 규모가 거대해지면은 100조 개와 지금 1조 개 그러면 이제 가까이 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쩌면 이제 초인공지능 또는 요즘 말하는 이제 AGI, 예, 범용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시시각각으로 이제 다가오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한 로봇이, 아니, 그러한 인공지능이 이제 클라우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이제 온디바이스라든가 인베리드, 인바디 이런 기술로 발전하면서 제품으로 탑재되고 있는 시대에 열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지금 많은 제품들이 발표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논문을 통해서 기술은 서로 공유되는 시대에 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술들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특히 지금 챗GPT 시대를 열게 된 트랜스포머라는 그런 알고리즘은 약 7년 전에, 불과 7년 전에 논문으로 발표된 것이, 그것이 지금 전체 그 파운데이션 모델에 기반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또 새로운 알고리즘들이 또 나올 거라고 근데 생각됩니다. 여기 그 요새 이제 트랜스포 알고리즘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네. 그거는 뭐저 논문도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네. 어텐션이죠. 이게 이제 언어 모듈인데 네. 그 로봇에서는 이 트랜스포머 알고리즘을 뭐 어떤 식으로 컨셉 그렇죠. 비전에서 사용을 하나요? 네네. 지금 이제 사실은 트랜스포머가 우리가 언어 모델, 소위 자연어 모델 처리 텍스트 기반의 소위 이제 시리얼 데이터 처리에 아주 능한 걸로 돼 있었고, 컴퓨터 비전 분야는 사실은 2차원 이미지를 해석하는 분야이고,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CNN이라고, 예, 그러한 이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가 굉장히 각광을 받기 시작되면서 딥러닝 시대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요즘은 싹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도 지금 퇴조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트랜스포머가 비전 트랜스포머로 진화하면서 영상 인식에서도 트랜스포머 알고리즘이 굉장히 효과적인 걸로 지금 밝혀지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로봇 분야로 들어가면 모션 트랜스포머 기술로 발전을 해서 소위 4차원 데이터, 시간과 모션과 연결된 데이터까지도 해석하는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저는 약간 궁금한 게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방송을 하다 보면 AI만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제 로보틱스 쪽이 있는데 그동안 이렇게 보면 로보틱스의 입장에서 보면 AI는 뭐 당연히 로보틱스 안에 일부다. 네. 근데 이제 AI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로보틱스가 AI의 일부다. 네. 근데 지금은 약간 좀그 같이 가는 것 같으면서도 같이 따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제가 그 중간에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로봇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데이터의 차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AI 하시는 분들은 주로 텍스트 또는 영상 또는 이미지 이것만 다뤘지 않습니까? 근데 로봇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건 필요한 기능이고요. 플러스 방금 말씀하셨던 모션, 비헤이비어, 행위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태스크 플래닝 이런 복잡한 아까 이제 설계 자동화 분야도 지금 AI가 접목되듯이 우리가 이 동작 기술을 어떻게 계획하느냐를 이런 AI 기술을 접목시키면 완전히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AI 기술이 로봇으로 들어오는 건 맞고요. 그렇지만 또 기존에 AI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보다는 좀더 차원 높은 데이터를 다루기 때문에 상당히 데이터의 깊이는 커진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로보틱스 입장에서 보면은
약간 좀 인간의 그 모션이나 이런 거를 아주 정교하게 전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수술 그렇습니다. 같은데? 네. 그거에 좀 특화된 뭐 이런 알고리즘이나 뭐라 그럴까? 알고리즘이나 뭐 기계, 모터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는 뭐 지금 어떤 쪽으로 발전되고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몸은 자율신경계라는 게 있거든요. 자율신경계는 굉장히 정교하게 움직입니다. 거기는 우리 의사와 관계가 없죠. 예를 들면은 혈압을 조절한다, 온도를 조절한다, 또는 혈당을 조절한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각종 자율신경계가 움직여서 소화를 한다 하는 것은 정교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학습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이미 주어진 상태에서 우리 유전자에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코딩되어 있는 것처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이 레벨에서의 동작들은 정교하게 다 프로그래밍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용접을 한다든가 수술에 뭐 봉합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정교하게 최적화시켜서 하게 되지만 그 상위 레벨에서의 어떤 동작들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의사결정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학습과 근데 이제 그걸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외부에서 볼 때에는 이 학습이라는 거가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우리 인간은 학습하더라도 어떤 머릿속에는 네. 그 문화나 뭐 이런 어떤 그 그렇죠. 윤리나 이런 게 있는데 예. 얘네들이 학습을 시키는 자기가 자율학습을 하는데 그 한계를 어떻게 정해주냐 이거가 좀 그렇죠. 궁금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도 교육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얼마나 잘 교육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인류에 도움을 줄수 있는 인물이 될 수도 있고 또 잘못, 아무리 뭐 교육이 잘 받고 아주 그 사람이 능숙하게 발전하더라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면 또 해악을 끼치는 것처럼 그렇죠. 결국은 로봇도 어떻게 교육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막강한 능력이 인류 사회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느냐.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앞으로 이제 일자리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일자리가 인공지능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로봇들이 아주 안전하고 통제될 수 있는 그런 뭐 인공지능 통제사라든가 뭐 로봇 기술 관리사 뭐 이런 식의 새로운 직업이 저는 나오지 않을까 아니, 생각됩니다. 저는 뭐, 슈피터라는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혁신적인 기술은 사람을 줄을 줄게 하지 않고 새로 창조를 하는데, 네. 이제 그런 혁신 기술이 나왔을 때 그걸 카피해가지고, 커스터머를 이제 뭐, 계속 그걸 뭐, 옵티마이제이 최적화를 해서 사람을 줄이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네. 왜냐하면은, 사람을 줄이면 그 사람들이 돈을 쓰는 거가 없어지니까 그렇죠. 자기 기업에게 돌아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새로운 비즈니스는, 예를 들어 챗GPT 같은 거는 또 새로운 비즈니스를 많이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저도 이게 조금은 뭐 정확한 대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다 같이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좀더 나간다면은 이제 두 가지 기술이 어떻게 합쳐졌을 때 앞으로 어떠한 기술로 발전할 것인가를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만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봇이 분명한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은 환경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율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학습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율 능력이라는 것은 환경의 변화에 자기 자신을 적응시키는 능력이고요. 학습 능력은 실패를 통해서 다시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스스로가 진화되는 능력인 것이죠. 이두 가지 능력을 갖추게 되면은 더 로봇이 할수 있는 일이 많아집니다. 첫 번째로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가장 힘든 게 로봇 프로그래밍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봇 프로그래밍이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머리 티칭이라는 작업이 이제 필요가 없는 그러한 로봇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고, 그러한 로봇들이 제조, 수술 또는 여러 가지 서비스 공정에서 굉장히 오토 프로그래밍 능력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저는 근데 약간 좀 궁금한 게왜 로봇에는 그 표준 OS가 하나밖에 없는지,네. ROS나 이런 거가. 그게 왜
하나만 있어야 돼요? 다양하게 할 필요가 없나요? 아, 지금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이제 ROS가 이제 나오기 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오프로스라고 또 우리 자체 버전을 개발했었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는 또 로버릭 스튜디오라는 것도 내놨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은 ROS로 많이 지금 통합이 되고 있는 이유는 우선적으로 서로의 공유를 통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 패키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이제 ROS가 상당히 선점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저도 좀 많이 써보지만 굉장히 편리하고, 그것이 지금 임포트 기능이라든가 각종 그 3차원 데이터 기능하고 통합하는 기능들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그 전문님께서는 이렇게 의료나 이런 그 특수한 분야인데, 일반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공부하는 로보틱스나 이런 학생들이 하는 거 보면은 그냥 옛날에 이렇게 프로그래밍 하고 막 그 이게 뭐 저는 이제 제 생각에는 CNC나 뭐 이런 머신이랑도 좀 비슷한 제어 같은 그런 OS를 쓰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건 어느 날 얘가 그 사람 말을 알아들 챗GPT처럼 알아들어 가지고 그걸 코딩해 주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지금도 하나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챗GPT 또는 이 생성형 AI가 가장 잘하는 분야가 바로 이 시리얼 데이터 해석하는 분야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말보다 더 쉬운 것이 바로 코드입니다. 그렇죠. 코드 보는 건 그 이 AI가 생성형 AI가 가장 전문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작성하고 있는 로봇용 코드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자동화되는데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서 있는 것이죠. 좀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로봇 기술들이 아직은 보시기에는 좀 불만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우리 눈높이에 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 가장 세 가지 분야에서 발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위치인식 분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슬램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공간 데이터를 인식할 수 있는 기술이 뛰어나게 됐고, 두 번째로는 물체인식 기술이죠. 이것은 이미 뭐 자율주행차에서 이미 많이 확보된 기술이고, 그 기술이 바로 로봇으로도 들어오게 되면 3차원 물체를 인식하고 방향을 잘 파악하게 되면은 그걸 파지하고 여러 가지 핸들링하는 기술로 발전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로봇만의 독특한 기술은 머니퓰레이션 기술입니다. 조작 기술이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마치 인간이 도구를 사용하면서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듯이, 결국은 로봇이 특수 목적용 손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목적 공구를 핸들링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는 인간의 작업이 모두 로봇화될 수 있는 그러한 시대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 또 일자리 문제 잠깐 나왔는데, 결국은 이제 로봇을 얼마나 발전시키고 고도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이미 저는 피할 수 없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미 우리는 이 모든 산업이 로봇화되고 이 초지능으로 초연결된 로봇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우리는 이제 받아들여야 될 것이고, 다만 이제부터 그런 새로운 미래에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가 우리의 고민거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지금 이런 불씨를 지핀 사람은 이제 테슬라 일론 머스크라든가 또는 뭐 제리 플랏 같은 해외에 있는 천재 로봇 과학자로 불리우는 그러한 인물들이 이미 거대 자본을 투자를 받으면서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아이디어와 어마어마한 자본이 몰리면서 인력도 몰리고, 이게 선순환 구조로 가면서 사실은 빠른 시간 내에 새로운 발명품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최근에는 젠슨황까지도 앞으로 우리도 로봇이다 이렇게 해서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전부 지금 로봇으로 뛰어들고 있고요.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많은 기술적인 진보보다도 더 놀라운 것은 전 세계가 다 뛰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그렇다면 왜 이거의 형태가 다 인간형 로봇이냐, 이제 여기에 좀 궁금할 것입니다. 꼭 이렇게 뭐 바퀴 달린 로봇은 안 되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대부분의 우리의 환경은 다 인간에게 최적화되어 있거든요. 공장이라든가 우리 생활 환경들이. 그걸 바꾸기에는 너무나 돈이 들고, 로봇이 인간의 환경에 적응할 수 있을 때 상당히 파격적인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금 빅테크 기업, 각 기업들을 쭉 보시면은 지금 우리나라로 보선 거의 안 보이죠. 네. 않습니까? 중국, 일본, 미국 이렇게 해서 이러한 생성형 AI 붐과 더불어서 인간형 로봇에 대한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 생각은 이제 우리나라나 뭐 다른 저기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은 일본이 문화에서 생각하는 로봇이나 아까 질문을 하셨잖아요. 네. 유럽에서의 로봇은 일을 인간의 일을 대체하는 거고. 네. 그 우리나라의 로봇이나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 형태를 좋아하고. 네. 그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로봇을 두려워해. 이게 무슨 외계인이나 그렇습니다. 막 이런 걸 해서 같은 로봇인데도 문화권에 따라서 다른데 약간 좀 그 테슬라가 하는 건 제 생각에는 조립하는 인력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네. 조립 로봇을 인간형으로 만드는 거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말씀은 이제 맞습니다만 대략 그것은 한 5, 6년 전에 트렌드 현대가 있네요, 현대. 네. 우리나라도. 아, 그렇습니다. 저희가 샀으니까. 네.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한 5, 6년 전의 트렌드이고요. 요즘의 트렌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은 뭐 청소 로봇이나 수술 요공처럼 어떤 전용 로봇. 그리고 일본은 어떤 그런 인형 같은 걸 좋아하니까 휴머노이드 로봇. 뭐 이렇게 약간 특화가 되는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전 세계가 다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중국이 값싼 로봇들을 생산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보다는 한 100배 정도 큰 기업 문화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2, 3년 내에 지금 이렇게 가격적인 측면, 비용적인 측면에서 못 들어오고 있는 상용화 수준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2, 3년 내에 2, 3만 달러 수준으로 내려와서 결국은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가능한 이러한 휴면 로봇의 등장이 저는 올 거라고 중국은 봅니다. 중국은 왜 이렇게 로봇을 하죠? 왜냐하면 중국은 인력이 많은데 네. 로봇을 해서 더 많은 그 노동자가 실직하면 더 사회 문제가 클 텐데.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의 로봇 기업이 대략 몇 개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한 1,500개 정도 됩니다. 1500개 정도 예, 그리고 이제 저희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기업 수가 한 350개 정도 되고 일본의 기업은 몇 개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우리의 한 10배 수준. 한 만 개 기업 정도 됩니다. 돈도 많지 않을까요? 네. 중국이 혹시 중국은 모르겠어요. 10만 개가 됩니다. 로봇 기업이요. 그러니까 그만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을 대체하는 게 로봇이 아닌가 생각되는 것보다도 그냥 자동차 산업 이후, 반도체 산업 이후에 거대 산업으로 갈 수 있는 분야에 경쟁력을 계속 확보하겠다는 뜻이고 결국은 이제 이런 로봇 시대가 앞으로 열릴 경우에 그걸로 인한 뭐 그 공급 사슬망이라든가 그걸로 인한 또 새로운 산업의 기회 같은 것이 굉장히 거대하기 때문에 저는 미국과 중국에 일본까지 해서 미중 일의 3자 대결 구도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저기도 걔네들은 다 로봇으로 치더라고요. 이렇게 뭐 음식점에서 이렇게 뭐 음식 배달하는, 날라주고 이런 것까지 뭐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뭐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세계적인 트렌드 그다음에 인공지능의 발전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로봇 기술이 사실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조금 말씀드렸는데 이제 정말 우리 미래 어떻게 생활이 바뀔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AI 로봇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이제 인간을 대체하는 무인화 자동화의 개념이 아니라 산업 자체가 그냥 거대해진다는 것이죠. 이 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거의 자동차 그다음에 반도체 산업 이후에 다가올 거대 산업을 각 나라가 이제는 명운을 걸고 모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산업이 아니라 그냥 국가의 경쟁력 그 자체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어떤 경쟁력을 잃게 되면은 그냥 말 그대로 국제 경제 무대에서 퇴조를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서 그 기술을 인프라적으로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그 파생되는 그러한 국가 경쟁력이 워낙 거대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AI와 로봇으로 펼쳐지는 이런 각 공장과 산업 현장을 전부 로봇으로 대체되는 그러한 것을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서비스, 뭐 로봇 식당, 그리고 병원, 뭐 더 요양원, 모든 실바 산업까지도 전부 이제 로봇이 네. 담당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불과 10년 전, 5년 전만 얘기해도 아 상당히 과연 그럴까 하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것이 이제 현실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근데 것이죠. 이제 저는 어떤 사람은 이런 예측도 하더라고요. 앞으로 뭐 한 20년 정도면은 우리가 키우는 개나 이런 것도 다 로봇으로 대체가 된다고. 그럴까요? 인간만 대체되는 게 아니라 네. 뭐 다 굉장히 많이 변하겠죠. 이게 엄청난 네. 변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 좀 해주시는 거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다가 준비가 해야 되는가. 네. 그러니까 로봇을 AI가 이제는 뭐 AI 회사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AI를 앞으로 다 쓸게 될 거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뭐 다 로봇을 사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도 방금 말씀하신 걸 보고 지금 그냥 생각해 본 건데요. 이제 오히려 우리가 일 중독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상당히 어떻게 보면 뭐 나이트 파이브 우리가 항상 일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한 우리 그 토마스 모어가 유토피아에서 얘기할 때 인간은 3시간만 일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일하는 시간이 3시간은 줄어들어. 그리고 토마스 모어가 주 3일만 일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4일 근무하는 회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프랑스는 4일 근무. 4일 근무에서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하루만 더 줄어들면 토마스 모어가 네. 얘기한 주 3일 근무에 하루 평균 3, 4시간 근무. 그러면 어마어마 여가 시간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이 노동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일을 해야만 뭐 인간다운 삶을 산다 네. 하는 것이 일종의 고정관념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또한 일로부터 해방이 되고 그것은 전부 이제 기계가 일을 해주고 그 기계가 창출하는 어떤 가치를 기반으로 하여 우리는 좀 더 여가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인간이 시간을 더 많이 갖게 되면은 그걸로 창출되는 또 새로운 네. 문명, 새로운 어떠한 가치들이 또 있지 않을까? 그게 딱 뭐라고는 저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지만. 아니, 지금 뭐, 네. 뭐, 약간 좀, 우리나라도 그 뭐, 워라벨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일을 짓게 하고, 또 집에서도 좀 하고, 또, 위험한 일들은 또 이 로보틱스가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자원빈국이라서 뭐 이렇게 항상 일을 해야 한다는 그거에만 우리가 고정에 빠져 있지만 아랍에미레이트나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사실 나라에서 돈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가끔씩 뭐 10만 달러씩도 주고 그 얘기는 뭐냐면 나라 자체가 그냥 워낙 자원이 풍족하고 가치를 생산해내기 때문에 그런 거 일하지 않는 국민에게 주듯이 네. 뭐 물론 뭐 자원의 뭐 저주라는 것도 있긴 네. 하지만 결국은 국가가 완전 자동화되고 고도화되고 산업이 고도화됨으로써 더 이상 일을 안 해도 기계가 다 생산을 해는 세상이 온다면 인간은 말 그대로 국가가 벌어준 재화를 또 우리가 받아가지고 문화생활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발상의 전환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저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그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로봇 이런 거는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자동화도 되고 뭐 로봇이 네. 많이 생기는데 근데 인간이 이제 거기에 정하지 못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뭐 로봇셋을 거서가지고 로봇 네. 인덱스를 걷어서 텍스를 걷어서 좀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한테 줘야 된다. 그렇죠. 이런 거에 어떻게 보면은 뭐 그게 사실은 10년 전에 우리가 로봇셀을 거두자 그런 말도 나왔고 지금 뭐 AI 셀도 만들자 이런 것도 나왔거든요. 결국은 이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위너 테이크 잇올 시대가 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양극화 된다는 것이죠. 그치. 그래서 경쟁력을 가진 기업만이 모든 경쟁력을 갖게 되고 또 경쟁력을 가지니까 많은 인력을 또 다 흡수하게 되고 인력이 몰리니까 또 경쟁력을 갖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들의 대부분이 특정 기업으로 다 몰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거의 밸런스를 아까처럼 국가가 사실 나서서 전 국민의 어떤 그 부의
또는 자산의 배분 같은 것도 사실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그대로 뭐 자본시장에 맡긴다든가 또는 뭐 부의 정글에 맡겨서 그냥 생존하는 그런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로봇 옛날부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기업을 가진 사람은 로봇이 원하죠. 왜냐하면 네. 사람도 덜 쓰고. 네. 근데 그 거기서 일자리를 하는 그 하위 있는 사람들은 네. 그게 대체됐을 때 딴 거를 뭘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위에 그 자본가보다 훨씬 많고 또 네. 이제는 민주주의라는 거가 있기 때문에 표라는 그렇습니다.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게 기술보다 더 어려운 점이 아닐까 이런 네. 생각을. 우리 저희 얘기가 약간 사회적인 얘기를 좀 돌아서고 있는데 아, 그래요. 이게 다 네. 사실은 기술만이 아니라는 우리나라도 사실 3D 직업은 다 이미 외국인 노동자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의미에서 결국은 노동은 결국은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제3세계 또는 외국인들에게 맡기고 있지만 결국은 우리는 노동에서 해방돼야 된다는 방향인 것이지, 우리가 뭐 양질의 일자리를 빼앗긴다든가 그러면 뭐 약간 얘기가 달라질 수 있어도 그렇지. 결국은 많은 노동의 단순 노동의 일자리로부터 우리는 해방이 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로봇이니까 이런데 AI 강의를 AI 시간 같은 데는 글쓰기나 이런 뭐 고급 일자리를 또 뺐거든요. 네. 이게 총체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뭐 인공지능에 대한 뭐 극작가 뭐 이런 얘기들 들으면 지금 일본 뭐 미국에서부터 뭐 네. 지금 데모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뭐 아무튼 이제. 그 부분은 또 그 네. 부분에 전문가에게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오늘의 뭐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미래 방향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 지도가 다 바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뭐 지금도 보면 뭐 10대 기업의 시총 순위가 계속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빨리 이러한 부분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 우리가 지금 대략 10위권에서 지금 12위권으로 지금 약간 두 계단 후퇴했더라고요. 네. 근데 앞으로 저는 약간 비관적인 걸로 더 후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10위권 내로 다시 들어가느냐, 한때는 뭐 7위권, 8위권이라는 그런 희망적인 것도 있었는데 우리가 뭐 20위권 밖으로 내려가게 되면 또 중진국 함정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은 AI 또는 로봇 분야에 우리는 계속 투자를 해서 이들과의 경쟁 달리기에서 네. 우리는 좀 살아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네. 어떻게 보면은 아 이걸 너무 인류의 방향이 아니다. 뭐 예를 들면 또는 이미 저들이 앞서 나가는데 뒤늦게 들어가서 뭐 우리가 경쟁이 되겠느냐, 뭐 니치 마켓을 찾아야 되느냐, 뭐 그런 논리도 있는데 저는 안 그렇다고 봅니다. 그냥 바로 맞대응을 해서 전공법으로 이 마켓에서 우리는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어떤 때는 일본보다도 IT를 빨리 받아들였는데 네. 그 받아들여서 그 다음을 너무 지체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1980년대 그 미국의 방송에서 나오는 광고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뭐 일본이 달려오고 있다. 그 다음 광고에서 겁내는 게 한국이 달려오고 있다. 그런 뉴스가 있었죠. 지금은 미국이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엄살인 거죠. 이미 그때 AI 연구, 과학 연구, 우주 기술 다 연구하고 있을 때 그것이 지금 30년이 지나서 결국 꽃피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그쪽으로 가는데 보면은 인재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미국이 다 빨아들이는 것 같은 느낌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지금 저도 뭐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네. 뭐 제가 이제 예전에 카이스트 근무할 때도 학생들 네. AI 분야나 로봇 기술 분야에 이제 학위를 받고 졸업할 때 되면은 전부 뭐 엔비디아 가겠다, 뭐 페이스북 가겠다, 뭐 구글 가겠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도 좋아하지만 또 오히려 더 해외로 빠져나가는 그러한 부분이 이제 굉장히 위험한 지금 것이죠.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우리나라 이제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의대를 가려고 난리를 치잖아요. 네. 근데 이 의료도 이제 로봇들이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지금 막
한 사람들은 로봇과 경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보여드린 자율 이제 수술 로봇이다가 오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의사들도 빈익빈 부익부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명의한테 전부 몰리게 될 것이고요. 원격으로 진료하고 원격으로 이제 수술하게 되고 그다음에 대형 병원들도 계속 지금 고도화된 장비들을 지금 계속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인력에 맡기는 우리의 의료가 아니라 이미 컴퓨터와 인공지능 그래서 더 안전하고 더 건강한 사회로 발전하고 있거든요. 마치 이 방송에서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옛날 그 100년 전에 마부들이 뭐 자동차를 가로막고 러다이트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의사들이 원격 진료 거부하고 있고 컴퓨터 로봇 자동화 거부하고 있고 이렇게 나가면서 자꾸 인수를 강조하고 지금 자기네들의 그런 의료기술을 기계에게 맡길 수 없다 그러는데 그건 좀 면밀히 그 수술 성공률, 성적, 그다음에 각종 그런 걸 따져보게 되면은 논문의 결과는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뭐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좀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국가의 경쟁력은 결국 전 오늘 출연해서 저는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트렌드이다. 그리고 국가의 경쟁력을 우리는 하루빨리 올려야 되고 충분히 지금부터라도 따라잡으면은 우리가 경쟁에서 같이 서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 저는 그런 희망을 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 이제 생각해 보니까 네. 의대 안에 의료 AI나 로봇 AI과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로보틱스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의료 지식이 있어야 되니까. 네. 근데 그게 가운데가 없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요거는 지금 이제 그 스탠리 큐브릭의 그 2001년도의 영화, 2001년도 영화 아닙니다. 그 1980년대 영화인데 20년 뒤를 예상한 영화인데 이미 우리 입장에서는 20년 전이 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최초의 우리 인류의 조상이 도구를 만지면서 이제 소위 이제 지능이 발전하고 문명의 꽃을 이제 이루었는데 그 도구가 지금의 새로운 도구, 바로 AI와 로봇이라는 도구를 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진화의 방향이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결코 이것은 우리 인류를 파멸할 수 있는 파멸의 길도 아니고 뭐 모든 뭐 자동차도 잘못 쓰면 다 위험한 기계 아니고 뭐 핵 에너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칼도 그렇고 잘못 쓰면 다 인류를 파멸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류의 우리가 살고 있는 뭐 기후 문제라든가 또는 인류의 복지, 평화 이런 문제는 우리의 조절 능력에 관련된 문제이지 문명의 수준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결론은 결국은 우리가 계속 기술은 발전하고 문명은 고도화해 나가면서 그 통제 능력을 잃지 않는 것이 오늘의 결론이 제 나름대로 제가 막 미래학자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은 좀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자꾸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공지능을 공부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사실은 이 유발 하라리의 말을 상당히 좀 좋아합니다. 20대까지 공부한 걸로 먹고 살았다. 네. 요새 가서 사람들한테 그러는 게 지금 이제 40대 이상은 지식이 자기가 대학교 다닐 때 책 읽고 막 이런 거로 다 정지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 그거를 그 잘못된 지식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물론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30대 중반까지 공부를 했죠. 이제 학위를 하려면.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20대 후반까지 공부한 걸 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하고 은퇴할 나이에 됐을 때 너무 일찍 자기 스스로를 그냥 나는 이제 충분히 뭐 역할을 다 했다. 이렇게 놓아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뭐 인공지능의 기술 또는 이제 신약 개발, 새로운 인공지능이 요즘에는 반도체 뭐 구조까지 연구해서 정말로 뭐 아루 건강식품도 새로운 게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의 삶이 훨씬 더 길어지고 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문명의 기기들이 고도화되면서 시간은 점점 더 많아지고 그러면서도 또 방금처럼
우리 인류가 어떻게 우리 인간 사회를 고도화시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은 통제 능력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글자를 모르면 문맹이라고 그랬고 컴퓨터를 모르면 컴맹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과 로봇을 계속 이해를 해서 이것을 잘 이용할 수 있고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공부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행히 지금 인터넷 시대에 많은 학습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인공지능도 기초부터 공부할 수가 있고요. 로봇도 마찬가지로 아주 기초부터 다양하게 공부할 수 있어서 우리 스스로 우리 국민들이 보신다 그러면 국민들이 해야 할 일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자기 개인 경쟁력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기업들은 또 기업들 나름대로 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이 글로벌 테크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지금 같은 출발선상에 있다고 보고 같이 경쟁을 해나가야 네. 되고 국가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잘못하면은 양극화 갈 수 있는 거니까 안전장치를 계속 만들면서 각 기업들에게 투자 기회를 주고 네. 국민들에게도 계속 안전한 안전판을 계속 마련하는 그런 총체적인 우리가 연구를 해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러한 면에서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런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 이제 굉장히 공감을 하고 하는데 약간 좀 디테일한 질문을 좀 해볼게요. 왜냐면은 이제 저도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그 당시 이제 90년대라 AI가 그렇습니다. 굉장히 했었는데 이제 그 겨울이라고 그러잖아요. AI. 그렇죠. 근데 저도 젊은 시절에는 이제 그 로보틱스도 그 이게 쫙 하다가 사람들의 기대감이 떨어지면 쫙 떨어졌다가 네. 빙하기인지 뭐 이런 윈터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게 이제 새로운 기술인가 뭔가 와야지만 이렇게 오는데 그 지금 이제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하는 거가 AI 이런 시대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좀 어떻게 보면은 어떤 건 조금 기다려야 되고 어떤 건 조금 빠르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준비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는 이게 그냥 찻잔 속의 태풍이거나 또는 뭐 잠깐 지나가겠지. 옛날 그런 게 많았습니다. 뭐 퍼지 이론이 그랬고요. 카오스 이론이 그랬죠. 근데 이번 건 좀 다릅니다. 아주 그냥 제대로 온 것이고요. 넥스트 빅 원입니다. 네, 제대로 왔고 제가 공부할 때보다 완전히 달라진 것이 지금은 이제 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요즘 공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까 로스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메타버스 기술하고 합쳐가지고 이제 시뮬레이션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데 너무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 데이터를 공유하는 기술들이 뛰어나가지고 쉽게 접근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로봇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직접 자기가 시뮬레이션 해가면서 이런 기술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너무나 많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 안 되던 그런 것들이 쉽게 풀리는 걸 지금 다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기계 학습 기술도 그 알고리즘 이런 게 지금 전부 공개돼 있지 않습니까? 논문에서 그 논문에서 받아가지고 그것들을 한번 프로그래밍을 해보면은 그것이 아주 뭐 CPU 기반이라든가 GPU 기반에서 잘 동작되는 것들을 확인하면서 이 시장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가 이런 걸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AI, 오픈 AI와 그다음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서로 이런 플랫폼을 그냥 많은 사용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지금 끌어들이고 있고 지금 개발자들 참여하는 수준을 보면은 뭐 지금 거의 뭐 많은 수의 개발자들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에너지로 인하여 우리가 발전하는 속도가 네. 굉장히 급상승하고 있기 네. 때문에 참여자적인 측면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력 개발자들 또 기업들이 플랫폼으로 그다음에 이걸 기반으로 한 소프트웨어 기술 이런 것들이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무튼 오늘 내용은 뭐 여기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한 가지 좀 이게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엔지니어들이나 뭐 프로그램 하는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갈 텐데 또 이제 그 인문학이나 뭐 이런 데 예술 이런 거 하신 분들에게는 또 이게 코딩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근데 이 코딩 그 문턱이 낮아지면 네. 또 그런 사람들에게는 또 만의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인문학에 대한 그렇죠. 그러니까 딱 그 아마도 AI를 저는 공부하자고 하는 이유가 딱 두 가지 그룹입니다. 개발자 그룹과 사용자 그룹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우리가 개발자 그룹으로 가기에는 아까처럼 많은 또 전문적인 학습 기간이 필요하고 또 그들이 일할 수 있는 곳은 빅테크 기업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용자 그룹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컴맹에서 벗어나듯이 이런 인공지능을 쉽게 이해하고 사용하면서 나오는 또 다른 이제 부가가치가 있다고 보여지고 지금의 많은 플랫폼들이 사용자 그룹을 대상으로 한 어플이라든가 또는 에스테 스토어 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GPT만 하더라도 GPT-A를 내놨고요. 제미나이 같은 경우도 역시 그것들을 어플리케이션으로 응용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또 오픈AI 같은 경우는 레그 기술이라고 해가지고 스스로 그걸 튜닝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들을 계속 내놓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을 계속 자기네 쪽 커뮤니티로 끌어들이려고 지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용 테크놀로지에서 전무님이 아마 고전무님이 그 뭐 CTO 쪽 역할을 하시는 것 같은데 테크놀로지 CTO는 저희는 따로 사장님이 겸직하고 있고요. 아. 저는 이제 주로 인공지능 분야 그리고 이제 수술 로봇 분야에 그런 이제 뭐 자문이라 그럴까 그런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고용 테크놀로지는 사업 분야가 좀 여기 이거 말고 그 로봇 지나 인공지능 말고 또 다른 분야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실은 고용 테크놀로지는 이제 반도체 장비로 시작했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로봇 기술이 결국은 점점 이제 확대돼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범용 로봇 기술에 대한 관심도 갖고 있고요. 아까처럼 그 로봇 기술이라는 것 자체의 핵심 기반 기술은 인공지능 기술, 그다음에 하드웨어 기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사용자 기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한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 저한테도 신사업 분야로서 어떤 로봇 기술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가 이것을 계속 모색해 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요새 이제 또 몇 년 전에 4차 산업혁명에 나오면은 코어봇이라는 거 에 대해서도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산업용 로봇은 합동 너무 로봇이죠. 위험하니까. 네. 저는 좀 그런데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하다가 내가 피곤하면 네가 해. 뭐 이렇게 네. 좀 서로 교감을 할 수 있는 로봇. 그러니까 프로그램 돼가지고 얘가 그 가까이 가면 잘못하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지금의 네. 로봇. 그것도 다른 차원의 로봇이 되지 않습니까? 협동 로봇은. 네. 그러면 협회에서는 그런 로봇에 대해서 또 하는 것 저기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협동 로봇이 나오게 된 배경은 사실은 이제 유럽의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자동화 로봇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막상 협동 로봇이 좀 이렇게 국내에는 조금 활성화가 좀 덜 되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서비스 분야에서 좀 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중소기업 자체의 그 열악한 제조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로봇 기술이 발전하는 것은 산업의 고도화 그리고 스마트화와 연동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제조 환경이 좀 더 유럽의 중소기업처럼 지금 사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은 좀 열악합니다. 뭐 여러 가지 임금 차이도 상당히 나고 또 막상 현장을 가보면 아직도 사실은 좀 수공업 같은 느낌의 현재에서 벗어나고 있는데 이미 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제조 환경은 그렇지 않거든요. 굉장히 스마트화되어 있고 자동화되어 있는데 그런 면에서 국가가 좀 더 중소기업에 대한 제조 환경 혁신이라든가 개선에 좀 집중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그 로봇 기업 중에는
LG 산전인가? 그 이름 네. 바꿨는데 그게 제일 큰가요? 안 그렇습니다. 지금 뭐 LS 산전으로 이제 바뀌었고요. 네. 아,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래도 큰 기업은 현대중공업이고요. 아, 그다음에 이제 두산중공업, 하나테크인 아. 그런 기업들이고 이제 중견 기업으로는 이제 지금 삼성의 투자를 받고 있는 이제 중소기업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뭐 뉴로메카라는 다 상장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저희 고용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수술용 로봇으로서는 유명한 또 수술 기업들이 좀 있고요. 대략 저희 협회 홈페이지 들어와 네. 보시면 아, 한 뭐 지금 좀 세계 얘기 좀 그렇죠. 해주세요. 한 상장사만 한 30여 개가 넘고 뭐 올해 내에 한 50개 정도가 상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년 뭐 이 코엑스 같은 데서 전시회도 하시지 않으세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그 일산에 있는 킨텍스에서 로봇 월드를 매년 10월 달에 네. 열리고 있고 아, 우리나라 그 로봇 산업의 현주소 이런 것을 보시려면은 로봇 월드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엑스도 하고 이제 가봤는데 뭐 높은 뭐 정부에서 높은 뭐 산업부 장관도 와가지고 네. 막 이렇게 현대 로봇에서 이렇게 뭐 행사도 하고 그랬는데 아 우리가 조금 더 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여기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그렇습니다. 뭐 아무튼 아까 제가 발표 중에 또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부상이 굉장히 크고요. 중국의 기업의 로봇 기업의 수가 우리나라의 거의 100배, 네. 양적으로 100배 수준이고 질적으로도 인공지능 분야에서 굉장히 지금 근데 빠르게 발전하고 중국, 있어서 네. 미국이 약간 다른 분야처럼 견제하지 않나요 지금? 뭐 반도체 분야만 사실은 반도체 분야하고 사실은 이제 장비 분야에서 일부 견제를 받고 있고 하지만 일본 자체가 갖고 중국 자체가 갖고 있는 제조 기술력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술력 대단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지금 거의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결코 우리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대자입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위에 다 강적들만 있는데 일본도 일본이야말로 뭐 부품 소재 분야에서는 아직도 세계 1등 국가이고 그리고 우선적으로 일본은 제품을 잘 만듭니다. 그 제품 제조 능력도 뛰어나고 다만 이제 디지털 전환에서 조금 속도가 이제 밀려서 그런 부분들이 네. 이제 좀 많이 보완하고 있는 분야이고 그렇지만 이제 로봇 학회를 가보면 로봇 분야에 대한 논문 발표 수라든가 논문의 질은 일본도 세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질문을 네, 좀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희만 너무 또 예, 얘기했거든요. 네. 그래도 우리나라는 현대가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우리가 일단 뭐라고 그럴까 대주주가 됐는데 네. 우리가 이게 이렇게 대주주가 되면 뭐 영향력이 있나요? 그거는 좀 다릅니다. 뭐 지금 일단은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그 일본의 그 손정희 네. 회장도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놓지 않았으니까 네. 기술 공개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요즘에 또 다른 데서 화제가 되고 있는 모기업과 자회사 간의 어떤 그런 경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기업이 됐다고 해서 자회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현대가 아무리 투자를 했다 하더라도 그래요? 현대 로보틱스의 기술은 미국 기술인 것이고 거기에 기술 공개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회사 내에서는 공개가 돼도 현대중공업으로 안 넘어가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그냥 주인일 뿐이지 그렇다고 하여 그 기술이 우리 기술이다 말할 수 있는 건 저도 아닙니다. 저도 이제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일반 분들은 그걸 잘 뭐 야 그 우리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예. 그 기술이라는 것은 그 회사의 것이기 때문에 그 회사의 어떻게 보면 독립법인인 것이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다릅니다. 여기 문창동님이 AI 캐즘 네. 뭐 이렇게 전기차도 이렇게 했다 약간 좀 그렇죠. 지금 주춤하는데 이게 이제 요거를 잘 넘겨야지 이제 그 순항을 할 수 있는데 네. 그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네. 지금 전기차가 사실은 살짝 그 캐즘에 이제 빠진 것은 다시 그 자동차하고 일반 그 뭐라 그러죠? 그 화석연료 자동차하고 자꾸 비교를 해서 이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로봇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쩌면은
초기에 이렇게 좀 쓰다 보면은 분명히 실망하게 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전기차나 자율주행차 그리고 이제 로봇 이런 것이 다 보면 다 같은 트렌드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지켜보시죠. 그래서 로봇 기술도 이런 자율주행 기술과 기회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타나는 한계를 극복 못하면 로봇 기술도 아직은 또 시간이 좀 걸리는 것이고 네. 그쪽 부분에서 뭔가 브렉스루가 일어나면은 또 로봇은 금방 넘어오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아주 정대룡님은 미국 경우 이제 라스 사업을 네. 통해서 로봇 생태계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것도 우리가 정책적으로 얘기 좋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결국은 이제 제품보다는 구독 시대를 여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로봇을 사실은 저도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로봇이란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문화를 팔 수 그렇죠. 없을까. 그래서 우리가 로봇은 어떻게 보면 그냥 줄 수도 있어요. 옛날에 프린터도 그냥 주고 토너를 팔듯이. 네. 로봇이라는 제품은 초기에는 그냥 막 요양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각종 그 로봇 사용자들한테 그냥 주면서 그 적용 현장에서의 데이터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봇은 어떻게 보면 데이터 수집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어떤 예를 들면 뭐 무슨 식음료 제조 공장에 로봇이 투입했다. 거기에 일어나는 그 각종 공정에서의 복잡한 일들을 전부 수집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율주행차 어떻게 보면은 그 자율주행차가 왜 테슬라가 굉장히 기술이 발전할까요? 계속 시도를 하면서 데이터를 얻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 초등학교 때 괜히 뭐 영어 회화 이런 거보다 로보틱스 이런 걸 가지고 노는 그런 거 수업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로봇 교육 분야인데요. 사실 이제 요즘 초기에 코딩 교육 같은 거 많이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아이들에게 새로운 기술에 대한 뭐랄까 이제 좀 디딤돌 역할을 하듯이 로봇 분야에서도 이런 창의 교육에 많은 투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 우리나라 기업 중에 이제 개인 로봇 파는 회사가 이제 이름은 지금 안 떠오르는데 제가 전시회 가서도 보니까. 이게 제일 싼 거에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짜리도 이제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게 네. 이제 컴퓨터 한 대 값이라면 사람들이 사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그 아주 고성능의 청소 로봇 같은 경우가 지금 한 50만 원대 지금 팔리고 있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조금 이제 아주 그 현재 협동 로봇은 한 2천만 원 수준인데요. 한 1천만 원 이하로 떨어져 주면은 일반 기업들도 중소기업들도 쉽게 접근이 가능할 것이고 이제 뭐 네. 고등학교 이런 데도 한 대씩 그렇죠. 있어가지고 그다음 교육용 로봇 같은 경우는 뭐 1,200만 원대 공급이 되고 그거 한번 네.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한 2-3년 내에 2천만 원대 휴머노이드를 공급하겠다고 네. 하거든요. 근데 이미 중국은 가능하다. 지금도 가능하다고 지금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가격적인 측면에서의 문턱은 금방 대량 생산이 되면 로봇의 가격은 굉장히 내려올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 대표님이 고용에서 예전에 추진한 스캔서의 로봇 수술 로봇 상용화 되는지 궁금하고 상용화 됐다면 언제 운영이 이분은 이 히스토리를 아시는 분인 것 같은데. 그렇군요. 지금 사실은 이제 우리가 수술 로봇을 가지고 사실은 이제 얼굴을 스캔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 환자의 그 두뇌를 그 맵을 만드는 기술을 아마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요즘에 지금 새로운 또 기술을 접목시켜가지고 저 부분에 대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조금 자세히 말씀을 좀 못 드리는데 곧 새로운 신기술이 나올 거라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유병희 님이 네. 고영철 전무님 발표자를 꼭 받고 싶은데 자료 공개하겠습니다. 예, 공개하신다고. 네. 바로 우리 여기 우리 그 유튜브에 요즘에 보면은 PPT 다운받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아마 제가 드리고 갈 테니까 나중에 발표자료에서 캐든 그래픽에서 해서 다운받을 수 있도록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굉장히 질문들이 많은데 이제 뭐 우리 네. 5시까지밖에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이제 여기에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여기 질문들을 전부 네. 유튜브에 다 올려주시면 예, 예. 제가 나중에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을 예, 예, 드리도록 예, 예. 하겠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는 사실은 좀 이제 협회 대표로 좀 나오셔가지고 우리 기업들에 대해서 좀 좋습니다. 좋은 말씀을 저는 사실 제 협회 내에서 AI 분과위원장을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AI 시대에 로봇 기업들의 경쟁력을 어떻게 가져야 할지 조금 스코프를 줄여서 이제 로봇 메이커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새로운 사업 전략을 짜야 될지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8월 중에 저희가 기업인들을 모시고 저희가 포럼을 열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 시대와 로봇 사업 전략 이런 측면으로 조금 더 사업적인 마인드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요새 이제 몇 년 전에 공부했던 거 보면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술 그 로봇에 대한 기술이 있는 기업과 그 비즈니스 사업 모델이 있는 기업들이 서로 매칭을 해줘가지고 왜냐하면은 내가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걸 그 로봇 기술을 다 개발을 해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회 같은 데서 이렇게 그런 걸 매칭해 주는 것도 괜찮은 필요한 일이라고 사실은 지금 뭐 협회니까 다 예, 공개를 예.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하고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에 지금 장소를 하나 좀 섭외를 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협회 내에서도 좀 선도 기업이 있고 지금 후발 기업 또는 스타트업 기업들 간에 이런 기술 격차를 지금 서로 보완하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해야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 경쟁력 우리가 지금 뿔뿔이 흩어져서는 안 되고요. 예. 다 연합해서 우리가 대응해야 되고 이것이 결국은 더 빅마켓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서로 자기만 살겠다고 예를 들면 뭐 가리고 독점하고 이렇게 나가면은 같이 초토화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대한민국 로봇 산업의 경쟁력은 모두가 다 같이 연합해가지고 네. 서로 기술을 서로 보완시켜주고 같이 파이를 키워나갈 때 저는 성공 시대가 예. 열릴 거라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유익한 정보와 유익한 방향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나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캐드앤 예. 그래픽스 지식방송에 출연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고 예. 아주 좋은 시간을 가졌던 예. 것 같습니다. 제 발표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 주신 내용 제가 바로 약속드린 예. 대로 답변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